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행동하는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뭐 MBC 쓰레빠 기자, 네. 이거 쓰레빠 기자가 우리 강신업 변호사를 또 공격을 했다면서요? 시레빠 기자가 공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기자는 뭐 지금 뭐 찌그러져 있겠죠. 전세 관련해서, 그런 예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MBC 기자가 쓰레빠 기자가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정말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MBC에서 그것을 사과를 하고 또 어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자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후속 대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좌파 언론들이 말이죠. 이 MBC 살리기, 이기주 기자 편들기를 아주 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들도 정말 이런 때 말이죠. 강투사 저처럼 정말 이거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역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MBC 기자의 어떤 그 돌발 행동이고 그야말로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MBC 기자 이제 안 태운 거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등등에 대해서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굿모닝 충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에 있는 그런 조그만 언론사로 보이는데요. 대표는 송광석이라고 돼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 조하준 시민 기자라는 자가 있는데 이 시민 기자가 뭔지 그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뭐 시민인데 그냥 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막 월급도 없는 모양이고 기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조금 험한 거막 쓰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굿모닝 충청이라는 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언론사 그렇죠. 같은데 이 극좌파 이런 식의 언론사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이 글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안 합니다. 막 윤석열이에요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뭐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면은 아 여기가 그전에도 제가 보면은 상당히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윤석열이라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또 살짝 바꿨어요. 아주 이거 야비하죠.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딱 하고 있는데 처음에 뽑아놓은 거에는 지난 18일 윤석열이 이렇게 했다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제가 요걸 이제 캡처해가지고서 고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려고 대통령을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윤석열의 출근길 문답증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과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안 붙이고 이 언론사 기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까대기 어떤 그런 어떤 기사를 썼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대통령이라는 말을 살짝 붙였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요런 언론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 시민 기자를 내세워가지고 일베 얘기를 하면서 일베가 이제 무슨 뭐 지금 그 이기주 기자에 대해서 어떤 우애를 가하겠다는 얘기 한 모양이에요. 그거 이게 이제 있었어요. 네, 네, 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이기주 기자를 향해서 그만큼 아, 분노하고 그럼요. 분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다면 그거를 오히려 반성의 계기로 삼고 물론 일베에 올라온 글은 글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이 경호처가 경호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질타를 한게 있습니다. 강씨 유튜브 방송에서 아, 말이죠. 경호처가 그때 쓰레빠 신고 나왔을 때막 도발 행동할 때 도발할 때 2분 동안에 걸쳐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뭐 고성 지르고 막 그랬지 그거 않습니까? 제압했어야지. 예, 당연하죠. 제압했어야 되죠, 박사님. 그럼요. 경호처가 2분 동안이나 그걸 놔두고 있었다는 거는 대통령 경호에 허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뭐라는 거냐? 2분 동안 그걸 보고만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그건 가서 말리든지 제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정도 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어찌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 족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대통령 경호처가 이 사람을 갖다가 제압을 하든지 족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아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잘못했고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다 족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말을 따다가 제가 말하자면은 테러를 갖다가
선동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야. 그러면서 네. 기자가 이제 조화준이라는 자가 뭐라고 썼냐면 기자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아, 저를 향해서 말이죠. 예. 뭐 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어허. 얘기를 합니다. 저를 야. 향해서. 어허. 예. 예. 그러면서 아, 또 저를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에 정당한 행, 아,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에 정당한 항의를 하는 행동을 두고 예. 난동이라 하질 않나.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서 족쳐야 한다고 하지 않나. 옛날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과거에 왜 1973년에 있었던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갖다 붙입니다.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과거에 50년 전에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 중앙정보부에서 최종길 교수를 뭐 어떻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 경호처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아, 라고 하면서 아, 지금 비 이건 난이 뭐 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예. 그야말로 완전히 아, 이거는 뭐 거의 난동에 가까운 기사를 썼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걸 어,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대전에 있는 예. 어, 그런 좌파 언론인데 예. 이것이 조하준 시민 기자라고 하는 자가 예. 이 기자를 써, 기사를 썼고 예. 대표는 송광석이고 어, 편집인은 황혜동이라고 하는 자인데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기사를 쓴 기자도 문제겠지만 이것을 실어줬다는 것은 그 편집인이라든지 대표의 뭐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기사라고 하는 것이 뭐 비판도 좋고 다 좋지만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아주 그 선동을 해가지고서 아, 윤석열 대통령을 까대기 하려는 예. 그러기 위해서 저를 갖다가 정당한 얘기를 한 것인데 예. 경호처에 대해서 경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일부분을 갖다가 발췌에다가 그거를 일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아. 기사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또 지금 뭐 어,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라든지 한국기자협회라든지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인기술연합회라고 하는 6개 단체에서 예. 지금 MBC를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탄압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베 같은 그런 어떤 아, 기사도 그런 글도 올라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 MBC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아, 이기주 기자가 상당히 잘못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야죠. 그럼.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든 간에 아, 이 아, 기자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도스태핑 같은 걸 계속해 주십시오라든지 어떤 그런 건전한 어떤 그런 아, 방향 제시가 아니고 네. 일방적으로 이기주 살리기 MBC 살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MBC가 그야말로 좌파의 본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네, MBC가 무너지면 MBC가 타격을 입으면 이 좌파가 완전히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말이죠 총 지금 총력전에 나선 거예요 지금 예, 예. 총 결집에서 나선 예. 겁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이기주 구하기지만 실제로는 MBC 구하기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면 윤석열 탄핵을 지금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런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아, 이와 같은 시민 기자라고 하는 기자도 아닙니다. 사실 시민인가 봅니다. 예. 뭐 근데 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 그거 아시죠? 알죠. 월급도 안 줄 겁니다.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 아 지난번에 그 저 누구야 저. 저 가짜 첼리스트 그 남자 친구도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뉴스의 그저 시민 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 그 출신이라는 거.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이런 좌파 언론들이 이게 이제 돈을 안 주고서 어떻게든지 뭐 또 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쓰면 이게 제가 비겁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네. 이걸 자기가 쓰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식 기자가 쓰면 네. 그리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MBC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MBC가 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다른 데서 슬쩍 이 좌파들끼리 연결되지 않습니까? 공식처럼. 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슬쩍 건드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이 굿모닝 충청이 맡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굿모닝 충청에 또 정식 기자가 쓰기는 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 기자라는 이름을 불려가지고 뭐 청년인가 본데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서 마치 이제 어떻게 어, 그 불을 지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아주 그 흠집을 내려는 쪽으로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예. MBC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예.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러면 기자를 갖다 교체하겠다.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다만 어쨌든 MBC도 중요한
언론 기능을 하고 있으니 이 어떤 출입은 계속하게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양보를 하고 또 타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C는 전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없는 것인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심지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어 스태핑이 중단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리는 거예요.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저 좌파들한테는 말이죠. 저건 뭐 지금 말로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행동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행동할 것을 말이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난동에 가까운 그것이 행동이든 기사든 간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아, 그럼 생각을 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 그럼 요 저 그 굿모닝 충청에 대해서 우리 강신업 변호사는 뭐 대응을 지금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굿모닝 충청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이걸 30분 안에 내려달라. 내리지 않으면 바로 고발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한 번은 기회는 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민 기자고 뭐 또 청년이라고 하니 제가 어쨌든 그 청년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그 편집이나 하고 대표의 저는 책임이 있다고. 아, 그럼 뭐, 실을 때는 다 그게 다 데스킹이 돼서 실은 거니까. 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좌파의 그 또 권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 뭐 특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바로 고발 들어가지.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잘 묻겠습니다. 행동하는 변호사, 투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뭐, 너희들만 행동하냐? 우리, 우파들도 행동한다. 우리들 광화문에 나오시는 그 많은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많은 애국시민들 그다음에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삼각지에서 또 애국집회하는 촛불과 맞짱 뜨는 그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행동해. 이것들이 어디서 이기주 이거 쓰레빠로다가 그냥 아유 그냥 마치겠습니다.